직영점 실패 이유는 첫 번째로 그 직영점 본부장이 사업 계획서가 제대로 쓸 줄 몰라요. 네. 나한테 사업 계획서도 제출도 안 했고 사업 계획서 쓸 줄도 모르는 것 같고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맹점 사장하고 특수관계자라는 게 실패 사유가 또 되죠. 그게 또 실패 원인이 될 수 있고 내가 뭐야 본인이 뭐 본사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본사의 뭐 직영점을 위해서 경마지로를 아끼지 않겠다. 기회를 내가 줬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완전히 영두상이가 되어버린 3개월이 딱 지나니까 이런 불만 뭐야 3개월이 지나니까 뭐 자사직원 구하기 힘듭니다. 뭐 강정직원 구하기 힘듭니다.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완전히 용의 머리가 뱀의 꼬리로 바뀌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6개월을 못 넘기고서 서로 헤어지는 불상사가 생겨버렸죠. 사람을 그냥 이렇게 데려다 쓴다는 게 특히 간부 같은 경우는 참 이 많은 거를 고려를 해야 돼요. 많은 걸 고려해야 되고 결국은 뭐 6개월 만에 릴리하고 블루스톤 둘이 여직원을 가맹점으로 보내버렸는데 완전 이거 실패작이에요. 완전히 실패로 끝났어요. 본사에서 인건비만 축냈어요. 본사의 직영점은 물거품이 되고 끝나버렸습니다. 두 값. 네. 874.